이슈토크입니다. 지난 7월 19일 첫 회기를 시작으로 제9대 중구의회가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는데요. 새롭게 시작하는 제9대 중구의회, 어떤 목표를 갖고 나아갈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구의회 이길희 의장과 함께 의회 운영 방향과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9대 중구의회 의장 당선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장으로서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제9대 중구의회 의장에 임하는 각오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중구의회 의장 이길희입니다. 먼저 다시 한번 국민을 대표하여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만장일치로 6분의 어머님들께서 부족한 저를 제9대 중구의 의장으로 뽑아주신 깊은 감사와 함께 의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의원 여러분과 합심하여 다함께 부산의 중심 중구의 제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의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다하겠다라는 소감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9대 중구의회 운영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앞으로 의회 운영에 대해서 주요 계획 그리고 목표는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제9대 중구의회의 성공적인 의정을 위해 우리 7명의 구원이 다 함께 합심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국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신뢰를 주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의장실을 개방하여 의원간에 대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서로 간 의견이 상충될 때에도 대화와 타협, 인내와 설득으로 의회가 중심을 잃지 않고 잘 균형 잡힌 의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7명의 의원이 모두 합심해서 소통하는 의회, 또 열린 마음으로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중구의회는 대부분의 의원이 여당 의원으로 구성된 다른 지역 의회와는 달리 여야 의원 수가 비슷하게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의회 운영에 있어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 예상하고 계신가요? 예, 이번 지방선거로 우리 의회는 4명의 여당 의원과 3명의 야당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각 의원들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중구를 위한 정책에 대하여 여야가 함께 협력하여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절충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조례 및 정책들은 네. 더욱 국민분들이 와닿을 수 있는 정책으로 국민 앞에 펼쳐질 수 있도록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네. 서로 소속된 당은 다르지만 모든 의 목표는 국민의 행복과 안전한 삶입니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여야를 떠나 다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부분 의원이 뭐 여당 혹은 야당으로 구성된 다른 지역과는 달리 4명의 여당 의원, 3명의 야당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굉장히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역량 강화의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선거에서 선출된 저희 중구의회 의원 7명 모두는 네. 한 명 한 명이 1인 입법기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지금도 공부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찾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원분들의 노력에 더해 저희 중구의 의회에서는 더 전문적이고 국민이 체감이 가능한 조례 및 정책의 입안을 위한 각종 의정 연구 모임, 선진지 견학, 현장 연수, 타구와의 비교 등 의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 한 명 한 명이 책임감을 갖고 또 전문성과 현장 연수까지 이뤄가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되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기대감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구의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의장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는 네.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관 제도를 처음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의 한 축으로서 달라진 위상에 걸맞은 책임성과 전문성을 겸비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적재적소 우수 인력의 배치, 타구와의 교류 등 의회 인사권을 활용한 효과적인 의정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말씀하시죠. 예, 우리 중구의회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 보좌관 인력 확충 등 그 네. 권한이 높아진 만큼 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의원들의 스스로도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적재적소의 인사 배치까지 신경 쓰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인사권 독립으로 채용 권한이 의장에게 있는 만큼 이 인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실 것 같은데요. 인사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가장 초점을 두고 해나갈 계획이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방의회 소속 직원의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견제 및 주민의 대표 기관의 역할을 함에 있어 네네. 더욱 효과적인 모습을 보이고 의회 공무원이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회 본연의 역할에 맞는 의정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업무 수행 여건을 보장하겠습니다. 네, 이 공무원이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인 여건을 보장하도록 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의원들의 의정 활동과 지원하는 전문 인력 정책 지원관 도입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돼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을 도입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정책 지원관 도입과 관련된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독립된 지방의회 인사권을 네. 바탕으로 구원의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정책지원관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8월에 진행한 정책지원관 채용 과정을 거쳐 최종 선발된 정책지원관 1인이 9월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올해 먼저 선발한 정책지원관을 통해 우리 구의회에서 정책지원관이 맡을 역할의 범위와 기본적인 체계를 정립하고 내년에 추가적으로 두 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하여 의원이 조례 및 정책 위반함에 있어 명확한 근거와 공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네. 한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지원체계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네, 이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문 인력 배치가 중요해짐에 따라서 정책 지원관을 도입하게 됐는데요. 현재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명이 선발됐지만 앞으로 그 인원이 계속해서 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중구에 네. 산적해 있는 현안 중 2022년에 어떤 현안이 가장 중점을 두고 활동을 펼쳐나가실지도 궁금한데요. 네. 의장님께서는 이 지역 발전에 있어서 가장 해결이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기화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구 원도심은 눈에 띄게 쇠퇴하는 모습을 우리 중구 곳곳에서도 네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는 현 상황의 타개를 위해 가로구역 제한 높이 완화와 낙후된 원도심의 개발을 위한 네. 다양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개발 및 오페라 하우스 건립을 통해 발생될 수많은 경제적 문화적 부가가치의 산물이 부산 중구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집행부와 협력하여 다양한 논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뿐만 아니라 이번 정부에서 중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2030 세계 박람회를 반드시 부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으로 아름다운 자연의 경관과 도시의 모습이 어우러지는 부산의 특색 있는 모습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네. 다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2030 세계 박람회 그리고 오페라하우스 건립 등에 대해서 예, 굉장히 중부에 산적했는 현안들 많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의장님. 예, 북한 개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북한 개발과 오페라하우스 건립 등의 현재 진행 상태는 어떤가요? 북한 재개발 오페라하우스의 건립으로 우리 부산의 동북아시아의 최대 해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네. 되고 이를 발판으로 많은 방문객들이 부산을 찾고 인근의 중구를 찾는 관광객의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예, 중구에 어떤 발전이 될지 기대 효과까지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 이어서 집행부 견제와 관련된 질문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의회는 주민의 대표 기관인 만큼 집행부에 대한 견제 또 감시와 함께 지역사회의 민심을 헤아려서 의정에 반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의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행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인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행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집행부와 의회 간의 건전한 긴장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국민과 소통의 기회가 줄었다고는 하나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국민분들의 가까이에 다가가 국민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 주요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들과의 소통 기회가 굉장히 줄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모두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의장단의 소통 창구가 앞으로 좀 계속해서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걸 반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이를 위한 의정 활동 계획은 어떤 걸 좀 준비하고 계실까요? 결국 가장 중요한 소통은 국민과 직접 만나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구의정에 반영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를 위해 지역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는 동벨 행사와 구의 발전을 위해 논의하고 소통하는 자리인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민분들의 의견에 대해 겸손한 자세로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과 다 함께 중구 내 교육, 돌봄 시설 및 경로당 등에도 자주 방문하여 주민 곁에서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의정 활동 계획 열심히 펼쳐 나가시겠다라고 예, 말씀해 예. 주셨는데요. 아, 우리 중구의회 동료 의원분들께 앞으로 잘해 나가자 이런 한 말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그 구대 의회 일곱 분의 의원 정말로 우리 중구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머리를 맞대서 의논하고 소통하면서 처음 소신처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4년의 기회 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만은 같이 항상 노력하면서 같이 정당을 떠나서 한 동네 형제처럼 형님 동생처럼 어울려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같이 집행구를 견제하면서도 같이 상생된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로 부탁드리면서 의장으로서의 정말로 충실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의장으로서 의원들과 함께 4년간의 국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4년간의 기회라고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마음에 남았는데요. 예,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의원뿐만 아니라 중국 국민들에게 꼭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제9대 중구회가 여러분의 소중한 선택으로 지난 7월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주신 4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저희 7명의 구의원은 국민 곁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며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중구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속된 정당은 다르지만 우리 구의 의원 전원의 목표는 국민의 행복과 안전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의 회복을 위해 언제나 낮은 자세로
국민분들의 어려움 앞에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국민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코로나는 위기를 다 함께 이겨내고자 하는 우리의 여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희망을 가지시고 다가올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중구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위를 위해 항상 주민 곁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장으로서 역대 최고로 평가받고 또 최고로 사랑받는 제9대 중구의회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9대 중구의회 이길희 의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9대 의회로 새롭게 시작하는 중구의회가 앞으로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중구 주민들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헬로이 시토크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